다섯 건째 하고 있는데 21,460원. 한 시간이 넘었는데 한 시간 28분. 이러니까 힘이 쪽쪽 빠져. 조금 더 했을 것 같은데 생각치보다 금액이 작으면 기운이 쪽쪽 빠집니다. 앞에 놓을까요? 네. 지금 2시간에 3만원 했고요. 1시간당 15,000원 정도 된 거고,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시작하겠죠? 이제 6시 1분이니까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6시 지금 6시 37분인데 골사입니다. 신사역 쪽인데 이쪽에도 쿨이 이렇게 안 잡히나? 어허,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? 밑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으려나요? 돌아보는 게 낫겠죠? 가자. 7시 41분인데 왜 오늘은 피크 시간이 없네. 저녁 피크가 없어. 3200원에 7980원. 최대 금액만 올라가고 최저 단가는 3200원뿐이 안 된다. 우울하다. 하지만 멘탈을 잡고 조금 더 해야 한다. 9시 37분이고 21건에 102,000원 찍었네요. 운행시간은 6시간 3분. 10만원 찍은 게 어디야? 요렇게 생각해야지. 10시 15분. 세금에 109,900원 찍고 오늘 들어갑니다. 6시간 41분 탔고요. 아, 초소 안 되겠어. 아직은 겨울옷을 벗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추워. 역시 바깥은 춥다.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춥다, 추워, 진짜. 성남으로 복귀! 갓이야! 아이고. 배달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몇 시간 일해서 얼마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까? 나는 많이 못하겠어. 시간 대비 그렇게 패턴이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해도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댓글 한 번씩만 좀 달아주세요. 공유 한번 해보자고요. 추워. 어우, 온몸이 으슬으슬.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